여러분은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얼마나 사용하셨나요? 악기를 시작하신 이후로 쭉 그대로 한 가지 피스만을 사용 중이신가요? 가끔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평생 사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하지만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는요, 엄연히 소모품입니다. 지금 본인의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. 사진에서와 같이 클라리넷 마우스피스 팁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가 나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굉장히 미세하지만 그 이가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심한 경우도 있을 테고 약간씩 변화가 시작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사용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팁 부분이 이렇게 미세하게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우스피스를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침수건을 통해서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청소함으로 팁 부분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히 볼수 있습니다. 제가 연주하는 환경을 기준으로는 한 3년 정도 되면 팁 부분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. 레일 부분이 상할 때도 있고요. 물론 저는 연주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조금 더 손상이 빨리 진행되겠죠? 클라리넷 마우스피스 팁이 많이 손상이 되면 리드의 진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호흡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. 소리도 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음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갈한 연주와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. 크리스탈 재질의 마우스피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마우스피스의 재질에 따라 어떤 마우스피스는 빨리 손상이 되기도 하고 오래 버텨주는 피스도 있습니다. 뭐 같은 플라스틱일지라도 어떤 건좀 무른 재질이 있고 조금 더 단단한 재질도 있거든요. 또한 관리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지기도 하고요. 오늘은 여러분의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꺼내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5년 이상 같은 마우스피스를 사용하셨던 분들 또는 팁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마우스피스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럴 때를 명분 삼아 마우스피스를 바꾸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예고를 할게요. 이 마우스피스 팁을 복원할 수 있는 민간 요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.